안녕하세요. 오늘은 주상복합 건물 기초현장 타워크레인 운전합니다. 타워크레인 기종은 KNF331 16톤 장비입니다. 모양새가 멋지고 웅장하게 생겼습니다. 기초현장은 손에서 운전 레버 놓을 시간 없이 바쁩니다. 지금은 철근 양중합니다. 건설 현장에 신호수가 외국인들이 많아서 때로는 한국말을 잘 알아 들을 수가 없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소통의 어려움으로 눈치껏 위치 파악하고 양중한 물건을 이동해야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철근을 사용할 위치에 양중해서 이동합니다. 건축 자재들이 많아서 복잡합니다. 조심해서 안전하게 운전해야 합니다. 형틀 겉부집 자재들도 사용하기 편한 위치에 알맞게 양중해서 갖다 놓아야 공정에 지장이 없이 일이 진행됩니다. 형틀 목수 자재 목재들도 잘 놓아주어야 합니다. 철근 이동하고 형틀 자재 유로폼, 목재 등 알맞은 위치에 놓아두었습니다. 철근 조립 작업하고 목수 작업자 작업하고 복잡 다양하기 때문에 양중 작업은 항상 안전하게 해야 합니다. 한편에서는 포크레인으로 터프하기도 하고 있습니다. 터프하기하고 기초 철근 배근에서 기둥자리와 각각의 건축 기초 모습들이 조금씩 조금씩 형성되어 갑니다. 자재 양중 작업을 끝내고서 이제 제작한 벽체 겉부집 양중해서 설치합니다. 현장에서 일명 야기리로 불리웁니다. 면적이 넓다 보니 바람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야기리 설치 시 작업자가 다치는 일이 없도록 조심해서 작업자 신호에 맞추어 천천히 작업합니다. 설치할 위치에 잘 맞추어 내려서 안전하게 조립합니다. 야기리 아래에 유도로프를 달아서 작업자가 잡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렇게 계속 반복해서 야기리 설치합니다. 벽체 철근 조립한 부분에 한 장씩 손으로 붙이는 작업에 비해서 제작해서 타워크레인으로 설치하면 엄청 공정이 빨라지고 효율이 높습니다. 알루미늄으로 만들어진 기둥 겉부집입니다. 일명 알폼입니다. 알폼은 형틀 작업자가 손으로 설치했습니다. 계속해서 타워크레인으로 야기리 설치합니다. 손의 감각으로 운전 레버 작동하기 때문에 주의력에 집중해서 안전 작업합니다. 운전실에 설치되어 있는 카메라 모니터 참조하면서 안전하게 합니다. 모니터로 작업 중량 확인하면서 작업합니다. 타워크레인 운전은 손의 감각으로 조정하기 때문에 숙련된 운전자가 안전의 필수 요소 중의 하나입니다. 운전실이 전체 통유리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자외선 노출에 아주 심합니다. 선크림을 충분히 발라서 자외선 노출로 인한 피부암 흑점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기초 현장은 철근이 많이 들어갑니다. 이 많은 철근이 타워크레인으로 양중해서 작업했습니다. 건설 현장 기초 공사는 복잡 다양하고 장비 운행이 많기 때문에 타워크레인 운전은 주의를 살펴가면서 안전 운전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